안녕하세요. 이렇게 보시면 본네 사이사이로 연기 이렇게 올라오죠. 그래서 조금 전에 잠바 가스켓, 잠바 카바를 간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카센터입니다. 오늘 작업은 뉴 액센트. 지금 이렇게 보시면 요게 신품 잠바 카바입니다. 오리면 잠바 가스켓, 요게 같이 아세이로 요걸 지금 잠바 카바에 가스켓 돼서 오일이 누유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시동을 켜고 운행하다 보면 지금 오일이 누유가 돼서 마우라 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떨어져서 마우라가 열을 받으면 오일이 떨어지면 여기서 연기가 발생하는 게 되죠. 그러면 연기가 발생하면 꼭 불 난 것처럼 그렇게 본네트 양쪽으로 연기가 나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걸 교환하는 이런 작업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잠바 카바 하고 가스켓 같이 일체형으로 오일 우유된 거 교환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네, 코일을 뽑으면 이렇게 젖어 있죠. 그렇죠. 요게 다 새는 거예요. 자, 여기도 이렇게 젖어 있고요. 그 다음에 3번도 코일을 빼니까 다 이렇게 오일이 가스켓에서 새서 누유가 되고 있죠. 네 번째는 좀 깨끗하네요. 자, 요 가스켓을 통째로 갈게 교환합니다. 일단은 최대한 시간 빨리 하기 위해서 일단 볼트하고 이런 건 다 제가 빼놓은 상태입니다. 자, 아까 얘기했듯이 요 잠바 카바 가스켓이 요렇게 여기 하우징 쪽으로, 엔진 하우징 쪽으로 해서 딱 밀착이 되게 돼 있죠. 근데 오래되면 그 잠바 카바 가스켓이, 자, 요렇게 보시면 요 가스켓이 딱딱해지죠. 신품일 때는 요게 말랑말랑한 쿠션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코일하고 플러그 쪽 들어가는 여기 오링도 이렇게 딱딱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경화가 돼서 밀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쪽 부위로 지금 오일이 이렇게 많이 누유가 돼서 마우라에 떨어지게 되면, 마우라가 열을 많이 받은 상태라 오일이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다 보면 여기서 연기가 나게 되죠. 그러면 운행하다 보면 본네트 쪽에서 불이 난 것처럼 연기가 쫙 올라오게 돼 있어요. 예?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은 큰일 났다고 생각하죠. 네. 웬만해갖고는 불은 나지는 않아요. 오일이 뭐 마우라에 줄줄줄줄 떨어지지 않는 이상에는. 요런 거는 이렇게 요 잠바 카바 가스켓 같이 잠바 카바하고 아세이로 교환해 주시면 간단하게 작업은 끝납니다. 자, 연결해서 엔진 실린더 헤드 위에 이물질을 얻게 이렇게 밀칼 같은 걸로 깨끗이 닦아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잠바 카바 가스켓이 밀착이 잘 되겠죠. 여기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제대로 밀착이 안 돼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지금 하는 방법만 내가 유튜브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밀칼로 민 다음에 이렇게 못 쓰는 걸레나 장갑이나 환갑 같은 걸로 깨끗이 닦아줘야 됩니다. 이거 이렇게 보시면
아, 이물질 같은 찌꺼기가 이제 깨끗하게 나가졌죠, 거의. 물론 이쪽 마우라 쪽에도 흘러온 거는 조금 닦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깨끗한 상태에서 잠바, 카바 하고 가스켓하고 일체형을 조립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보시면 홀로그 쪽에도 오일이 다 넘쳐서 잠바 가스켓이 새니까 이렇게 시업전기라고 진공으로 에어로 당기는 걸로 오일을 다 제거해 주고 있어요. 핸드폰이라 아마 정확하게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보일 거예요. 자, 다시 연결해서 잠바 카바가 맞닿는 부위 헤드 쪽 제가 깨끗이 다 밀칼로 정리하고 그 다음에 플러그 쪽 그 오일 침투된 것까지 다 시액시연기로 다 진공으로 빼낸 겁니다. 그리고 신품 이렇게 잠바 가스켓 이렇게 교환해서 올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제가 신품 잠바 카바 올리고요. 엔진 코일 쪽하고 잠바 카바 볼트를 다 조입니다. 한 번 더 잘 조여졌는지 확인합니다. 자, 엔진 코일 소형 볼트 10mm 4개 그리고 코일 잭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엔진 코일 외선 잭을 다 꼽습니다. 다음에 라바게스 호스들 이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코일 카바도 이렇게 예쁘게 올려주시고 볼트 10mm 4개 이렇게 조이면 이렇게 하면 잠바 카바 교환하는 건 다 끝난 겁니다. 감사합니다.